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문제풀이에 들어왔네요. 예. 강의할 때는 설명할 때보다 좀 편해요. 문제풀이가 강사들한테는. 근데 공부하는 분들은 이론 강의 들을 때는 편하죠. 듣고 그냥 저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문제풀이부터는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번 정리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자, 54페이지. 자, 용어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를 찾으세요.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뭐 도시군 계획 나온 거죠. 제일 중요해요. 도시군 계획이. 도시군 계획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에 관한 계획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시군은 뭘 얘기하냐면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여기 뭐 자치시, 자치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특광시군에 관한 계획인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있고 또 하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맞는 얘기죠? 예, 그 중에 이제 2번 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 얘기가 이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용도 지역.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맞죠? 네. 두 번째, 용도 구역도 있어요.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도 있나요? 자, 용도 구역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다섯 가지인데,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도시자연 공원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있죠? 요것도 용도구역이다. 그래서 요거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있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에 관련된 계획,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그렇죠?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고, 마지막으로 복합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2번 질문은. 자, 3번 지구단위 계획.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맞죠?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이거죠. 이거 다 여기하고 관련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결정이 되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걸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가 아니에요. 세 가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가 국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많이 외웠네.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아유, 그렇죠.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정비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그래서 4번이 맞는 얘기고. 자, 5번 질문은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시군 관리개혁으로 결정된 시설입니다. 틀렸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기반시설이라는 거 있죠. 예, 기반시설은 도시군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 맞아요. 자, 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뭐라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야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게 21회 때 나왔죠? 21회 때 이거 물어본 거에 불과해요. 요거 주로 요거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거에 따른 용어 정의.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잘 학습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2번 겁니다. 용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거. 뭐 도시군 계획 또 나오네.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되고, 광역도시 계획은 도시군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맞죠? 예, 도시군 기본 계획은, 여기 나왔네. 도시군 기본 계획은, 자,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도시군에 관한 무슨 계획이다? 지역 계획이야. 예, 이게 제일 중요해. 도시군에 관련된 지역 계획으로 무슨 계획이다? 종합 계획이고, 맞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뭐가 되는 계획이다?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번도 맞죠. 기본 계획은 종합 계획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또 한번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얘는 일부 토지를 복합 개발하는 거죠. 예, 복합개발 그러면 법조문에는 어떻게 되게 됐냐면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면서 개발한다. 됐죠? 요거를 무슨 개발이라고 그래요? 복합개발 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구단위 계획. 그러니까 여기 일부 맞죠? 예.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인데 세 가지. 국회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정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정비 사업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국가 계획. 국가 계획이니까 지자체가 하겠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겠어요? 아이고, 딱 맞네. 모르는 게 없네, 이제. 뭐 공법에 뭐 달인이 됐어요 다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조례로 해야 되는 걸까요? 법률로 해야 되는 걸까요? 국가계획이니까. 아이고, 그냥 딱 맞았어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해서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도시군 기본계획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이라면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는 거예요? 국가계획.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만, 만자가 들어서 틀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앞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 너 포함되어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왜 이렇게 웃어? 뭐가 열받아서? 아니 왜 만점만 들어가면 열받아? 왜? 응? 공법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나는 네 얘기 들으니까 더 열받아. 공법은 항상 원칙이 있고 뭐가 있어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해줬잖아. 뭐뭐만 오직 반드시 꼭 이런 얘기 들어가잖아요. 에? 그러면 틀릴 확률이 몇 프로라고? 97%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 왜 7%는 깎았어 또? 에. 97%는 틀려요, 여러분. 이런 거 딱 나오잖아. 그럼 일단 의심하고 보는 거야. 너처럼 열받으면 안 돼. 땡큐. 몰라도
1, 2, 3, 4번 지문을 몰라도 5번에 많이 딱 들어가는 순간 하, 신이시여 신이시여 크, 예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걸 틀려놓고 열받아? 아유, 그러면 안 된다. 힘내. 괜찮아. 그래. 두 번 다시는 그런 일로 인해서 열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세요, 이제. 네, 3번 갑니다.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사고력을 갖고 있는 건 문제풀이 할 때 엄청난 도움이 돼요. 공법 같은 거 풀을 때.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했잖아. 국가계획입니다. 국가니까 지자체겠어요? 중앙장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례겠어요? 법률이겠어요? 그래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면 이게 쭉 나오는 거지. 이거 그것도 모르고 국가계획이랑 처음 보는 거네. 외워버려야지. 중앙행정기관의 전이 법률에 의해서 수립하거나 이거면은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요. 그런 사고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1월 달부터 되게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자, 3번 문제 한번 가봐요. 똑같은 얘기예요. 도시군 계획 나왔죠? 네, 똑같은 질문 반복이야. 광역도시계획 나오면 안 되겠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여기 나오네. 이게 이제 여기라는 거 용도구역 중에 하나라는 거 알면 되죠. 얘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맞죠? 지구단위계획 또 나오네. 일부 토지를 복합개발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근데 뭘 바꿨어요? 전부.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제 그런 키워드를 딱딱 찾아내야 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여기에 없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개발행위 허가제와 관련된 거죠. 개발행위 허가제와 관련돼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로 하여금 자 기반시설 설치하고 용지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지정하는 거죠? 시장, 군수. 개발행위 허가니까 누가? 시장, 군수가 자, 지정하는 구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건 개발밀도 관리고요. 아, 그럼 여기에서 비교를 한번 해봐. 이걸 갖고서 자, 우리가 좀 전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걸 배웠죠. 이것도 개발하는 거예요? 보전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어느 법에 의해서? 국회법에. 도시개발 사업은? 정비 사업은? 즉,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을 얘기해요. 개발을 얘기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에 의하지 않는 개발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개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국회법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이고 얘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토지의 개발은 다 못 믿는 개발이다. 됐어요? 뭐 받아서 해라? 허가 받아서 해라. 그럼 이러한 개발이 난개발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난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니네들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기반시설 설치하고 용지 확보해야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못 믿으니까 자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내가 개발 밀도를 관리해 주겠다라고 해서 지정하는 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고 그러면 설치 필요하다면 네가 설치해라 라고 해서 지정하는 곳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얘는 다 누가 관할한다고? 시장, 군수가 관할하는 거고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꼭 같이 비교해 주세요. 공공시설이라는 거 나오죠? 공공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이거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건 도시군계획시설이지. 공공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을 뭐로 바꿔야 돼요? 도시군계획시설. 좋아요. 용어정의 주로 어떤 거를 통해서 하는지 아실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이번에는 광역도시계획 공부합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에 관련돼서 알아둬야 되는 거 보세요. 또 이런 말씀도 또 해드려야 되겠네. 여러분들은 민법부터 이렇게 공법까지 여섯 과목 공부하시잖아. 문제 풀이하면 뭐 여섯 건 푸시잖아. 저는 요거 하나밖에 안 풀잖아. 그럼 공법만 강의하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공법과 관련된 출판사들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그럼 그 출판사마다 공법 문제집 다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저는 그거 다 풀어봤어요. 한 것만 푼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거 다 풀어봤어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제집을 한 2주에 걸쳐서 다 풀어봤어요.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 푸는 문제를 보니까 한 4, 5천 문제 푸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하루에 다 풀어요. 그냥 하루에 한 2, 3시간만 하면 그냥 쭉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풉니다. 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맨날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걸 물어봐요. 다만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섯 권의 문제를 이렇게 쭉 풀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래, 이것만 알면, 여기에서는 이것만 알면 다 접근할 수 있어. 이런 결론이 항상 나와요, 해마다.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문제 풀이할 때 가기 전에 살짝씩 해주는 거 있죠? 요거의 의미를 파악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잘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돼서는 어느 거를 알면 되냐면 본질적인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관한 계획이다 라는 거를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관련된 거예요? 광역계획권. 그러면 광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둘 이상이라고 그랬죠? 둘 이상의 특광시군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광역시하고 군에 걸쳐서 지정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 시도에 관할 구역에 속한 거예요. 이럴 때는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냐면 국장이 지정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같은 도의 시군에 이렇게 지정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럴 때는 누가 지정하냐면 도지사가 지정을 해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먼저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지정하는 절차는 똑같아요. 의심지정에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는 거예요.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그래서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이 광역계획권에 지정한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특수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동으로 수립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립한다? 공동 수립한다. 예를 들면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면 누가?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면 누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자들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더라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상급기관의 장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됐나요? 만약에 시도지사라면 누구에게? 장관에게. 시장군수라면 도지사에게. 그러면 조정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수립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면 상급기관의 장이 단독 수립해요. 뭐 어떻게 수립한다고요? 단독 수립해요. 시도지사가 이렇게 안 했다면 장관이, 시장군수가 이렇게 안 했다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한다. 이것만 알면 돼요.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죠.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이 뭐고, 공청회. 공청회는 항상 주민뿐만이 아니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시도지사가 수립했으면 장관에게 승인받죠.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도지사, 이런 건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특수계획이라 타당성 검토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맞아요? 그 다음에 계획에, 행정계획에 수립기준 있죠? 행정계획에 수립기준은 다 누가 정해준다고? 국장. 이런 거 기본적인 논리, 이런 거 하나만 잘 알아두시고, 요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만 읽어내시면 문제 다 푸실 수 있어요. 가봅니다. 1번. 광역계획권의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세요. 광역도시계획을 장관님이 승인하는 경우 있잖아요. 장관님이 승인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기초조사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수립하는 자가 거치는 절차지, 수립하고자 할 때 이자들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공청회 해야 되고, 의회 의견 들어야 돼요. 근데 승인권자가 거치는 절차 있죠. 누군가가 이렇게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권자가 거쳐야 되는 절차는 뭐밖에 없다고? 협의, 심의, 이렇게 돼야 되는.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요. 자, 요거는 승인하기 전이 아니라, 자, 뭐 하기 전에, 수립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다.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한 국장이나 도지사는 이를 공고한다. 아닙니다. 비구속적 계획은 승인권자가 승인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수립한 자에게 보내줘요. 승인한 자가 수립한 자에게 보내주면 이자가 지자체 공보에 뭐하고? 공고하고, 며칠 이상,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는 거지. 자, 비구속적 계획은 승인권자가 공고한다. 그러면 오예요, X예요? X. 광역도시계획의 상세 정도는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돼야 되겠죠. 이거예요. 국장이 수립 기준을 정해주는데 얘는 장기적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 계획에 지침을 정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지침은 포괄적으로 해야 돼, 구체적으로 정해줘야 돼? 구체적. 그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구체적으로 수립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자,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지. 장관만 지정합니다. 그러면 오예요, X예요? X.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수립권자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단독 수립으로 가는 거지.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실효된다. 오예요, X예요? X. 어떤 건지 딱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2번.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이제 옳은 것은, 광역도시계획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필요하다면 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안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해라. 이게 공고 열람이죠.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공고 열람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거죠. 그게 잘못됐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누가 정해준다고? 국장. 광역도시계획은 법적 성격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다. 따라서 쟁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광역도시계획은 특수계획이다. 타당성 검토가 없다. 그래요. 3번. 틀린 겁니다. 광역계획권은 상호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장관 또는 누가 도지사가 어떻게 의심 지정. 그래요. 광역계획권의 관할이 동일하면 관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맞죠? 네. 근데 지정한 날로부터 3년 안에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라? 이게 틀린 거죠. 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공동수립이 원칙이라고, 도지사가 수립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틀렸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장관님이 수립하고요. 관할이 다르다 그러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쳤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자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맞죠? 장관님으로부터 승인 후 송부를 받은 광역도시계획은 장관님이니까 시도지사가 수립했겠죠? 시도지사에게 보내주면 시도지사가 공고하고 며칠 이상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면 되는 겁니다. 4번 이게 이제 기출문제는 이런 형태로 나와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이다. 수립 단위의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10년 단위로 수립해라. 틀렸죠?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다 그러면 장관의 승인을 얻어라.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했다.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내용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얘는 하려면 수립하려면 기초조사 해야죠. 자, 그럼 얘 기초조사 할 때 필요한 거 조사하려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타인 토지 출입 등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다면 손실 보상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 행위자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맞죠? 네. 5번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네요. 그러면 국장이 수립하는 거지. 실효됩니다. 오예요? X예요? X.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 시 개최해야 하는 공청회. 맞죠? 공청회는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맞아요. 자, 공청회는 광역계획권을 단위로 해서 개최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이니까. 근데 그 광역계획권이 되게 넓어.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분할해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있겠죠? 예, 그리고 수리권자가 직접 주지한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그자가 지명한 자. 그자가 뭐한 자요? 지명한 자. 예를 들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어요. 됐나요? 근데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이 저보고 강성우 씨 당신이 이 공청회 사회 좀 보세요. 네. 그럼 제가 사회 보는 거예요. 그 공청회를 주재한다 그 얘기가 사회 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회자는 지명한 자가 하는 겁니다. 틀렸어요. 자, 광역도시계획에는 기반시설 나오면 안 되죠. 기반시설이 나오면 안 돼. 광역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니까 기반시설 나오면 안 되고 뭐 나와야 되죠? 광역시설이 나와야죠.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보셔야죠.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승인을 받아야죠. 예, 승인은 장관 아니면
도지사에게 받는 거지 지방의회는 승인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알면 되죠. 조정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 경우 내용에 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야죠. 언제나 공동 이러면 좀 틀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언제나 틀렸네요. 장관 도지사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받으면 기한을 정해서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공동으로 신청받았잖아요. 아, 그럴 땐 뭘 또 협의하라고 그래. 안 되고 공동으로 신청했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했다면 그 사람 얘기만 듣고 조정해주면 안 되잖아요. 당사자 간에 한 번 더 협의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공동을 뭐로 바꿔야 돼요? 단독. 장관 도지사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넣었네 여기 이렇게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협의하라고 권고했잖아요. 근데 그 기간 안에도 협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면 직접 조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장관 도지사는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내용을 조정하는 겁니다. 틀렸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요. 여기서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것만 알면 돼요. 도시군에 관한 뭐에 관한 도시군에 관한 무슨 계획이다 지역계획이다 이거를 딱 알아두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도시군에 관한 무슨 계획이라고요? 지역계획. 이거 도시군이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만 수립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지사나 장관은 수립권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원래는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 수립해야 돼요. 근데 필요하다면 연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연계 수립하라는 게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도 있다. 이거를 줄여서 그냥 연계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원래는 시장 군수가 수립해야죠. 근데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지방의 소도시 이거죠. 그럼 지방을 만들어야 돼요. 수도권에 속한다 안 속한다? 동시에 광역시 있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해야 안 해요? 그래요. 이제 이러면 이제 지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방에 이제 소도시 만들면 되는 거죠. 인구 10만 이하, 10만 이하의 시군이라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더라.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알면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했다면 얘는 지역계획이니까 장관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여기 장관 나오면 안 돼요. 기본계획에서는 스스로 뭐하고 확정하고 시장 군수가 수립했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절차는 똑같아. 한 가지 이제 차이점. 자, 얘는 일반 계획이다.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 맞아요? 자, 그래서 얘는 일반 계획, 얘는 특수 계획이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광역도시계획에 뭐 되게 해야 되는데? 부합되게 해야 되는데 부합되지 않으면 어느 게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끝. 이 정도만 알면 기본계획의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요.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는 거지 무효다 그러면 틀렸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만 수립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많이 들어가야 돼. 시장 군수만 수립해요. 왜? 지역계획이니까. 장관은 수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도지사는 수립할 수
없다. 그거 알면 되고요. 기본 계획을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하려면 기초조사 해야죠. 근데 이번에 개정된 거. 그 기초조사 내용에는 토지 적성 평가와 재지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합니다. 알면 되고.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은 관할 구역 단위로 수립한다. 뭐 시군에 대해서 수립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연계 수립할 수도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인접한 지역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도 있어요.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장관이 한다. 무조건 되고 틀리다고. 장관 나오면 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면 스스로 확정하고 시장군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넘겨서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기본계획은 뭐 기본계획이요, 장기계획이며 부분별 계획이다. 아니죠. 부분별 계획이 아니라 종합계획이다.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광역도시계획에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이라면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안 돼. 이게 일부가 들어가면 안 돼. 여기 전체 이 도시 전부에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광역도시계획 내용 안에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다면 어차피 얘는 얘에 부합되게 해야 되는데 얘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어디가 틀린 거예요? 일부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전부여야 하고요. 기본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공청회 개최해야죠. 그러면 주민하고 전문가의 의견 듣습니다.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면 반영해주는 거죠. 자,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는 경우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틀렸네. 기본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도지사가 승인하고요. 승인하기 전에 승인권자가 거쳐야 되는 절차는 뭐라고? 협의, 심의. 맞는 건 몇 번이에요? 5번. 3번 갑니다.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시, 군에 대해서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 종합계획이죠. 틀렸죠? 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아니죠. 됐죠? 네. 도시군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수립 단위는 없다. 근데 5년마다 타당성은 검토하여야 한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도 같이 하지 아니한 시군이에요. 여기까지 맞죠?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이라면 지방의 소도시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 수립하지 아니한다는 아니고. 그렇죠? 예. 관할구역 전부 나왔네.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번 갑니다.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 기출문제는 이런 형태로 나와요. 한번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 시 공청회 개최해야죠. 그러면 주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거죠. 틀렸죠? 시장군수는 인접한 시, 군의 시장군수와 모여서 협의해서 연계 수립할 수 있다. 맞는 건 2번이고요. 수도권의 시다. 수도권의 시라면 지방 아니잖아요.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 자, 기본계획의 내용하고 국가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르대요. 그럼 어느 게 우선할 것 같아요? 국가계획이 우선하는 거죠.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내용이 다르대요. 어느 게 우선한다고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5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벌써 틀렸죠? 왜? 기본계획은 연계 수립할 수 있으니까. 틀렸어요.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하고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도 같이 하지 아니한, 맞죠? 지방의 소도시니까 인구 10만 이하예요. 7만이라면 맞잖아.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번이 답이고,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자, 비구속적 계획은 절차상의 생략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죠? 그러면 장관의 승인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 확정한다. 이렇게 되는 키워드가 뭔지 아시겠어요? 기출문제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잘 알아두셔야 돼. 우리가 막 이렇게 예상 문제로 해서 푸는 거는 막 절차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기출문제는 그런 거 잘 안 물어봐. 의미 파악만 딱 하면 돼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자, 6번 또 갑니다. 수립 절차 나왔네요. 옳은 거. 기본계획 수립 시 끝에 기초조사죠. 기초조사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고, 공청회 개최하는 건 맞죠. 제시된 의견 무조건 되고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뭐만? 타당한 것만 반영하는 거고, 기본계획의 기초조사에는 광역도시계획과는 달리 환경성 검토는 포함되는 거 아니죠. 환경성 검토는 뭐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자, 어느 것만?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시켜라. 수립권자는 시장군수고, 맞죠? 기본계획은 시장군수만 수립하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라면 확정하고, 시장군수라면 도지사의 승인받아라. 그게 4번 지문이고요, 맞죠? 자,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시군의회 있죠? 의회는 며칠 내에 의견 제출해야 돼요? 30일.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는 절차상에 협의 요청을 받은 지방의회나 관계행정기관회장들이 있죠? 그 자들은 다 며칠 안에 의견을 제시해줘야 돼? 30일. 그렇게만 알면 되고요. 7번,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틀렸네요. 네.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군 의회 의견 들어야죠. 네. 며칠 내 의견 제시해 주라고? 30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했다면 스스로 뭐하라고? 확정. 시장군수는 5년마다, 맞죠? 타당성 검토하세요. 8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했다? 확정하고, 맞죠? 시장군수가 수립했다? 도지사의 승인받아라. 틀렸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르면 어느 게 우선한다고? 광역도시계획, 맞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인 거 아시잖아. 기본계획하고 관련이 없죠. 그래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기본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시장군수는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라? 5년. 맨날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정리만 잘 해놓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왔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제 요거 설명해 주면 어렵지 않아요. 자, 일반적으로는 기본계획에 뭘 받아서? 지침을 받아서. 특수한 경우에는 광역 도시계획에 지침을 받아서 도시군을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구체적인 다섯 가지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한 번 더 써줘요.
첫 번째가 용도 지형.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 두 번째가 용도 구역이라고 그랬죠.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 세 번째가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기 위한 것. 네 번째가 도시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죠. 그 다음에 특수개발과 관련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아는 것. 도시군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되게, 광역도시 계획에 부합되게 입안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요. 이 정도 알고 일단 가보죠.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입니다. 옳은 거.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그랬죠. 행위 제한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니에요.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틀렸죠? 예. 택지 개발 지구는 용도 지구 아니죠? 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된 거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나와요? 얘는 용도 구역 중에 하나죠? 얘는 누가 지정할까요? 아이고 그래요. 그것까지 알아두면 뭐 땡큐죠. 2번 갑니다. 2번 결정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가 입안하는 겁니다. 맞죠? 당연한 거. 얘 부합되게 해야 되니까 여기다 써줄게요. 누가 입안하냐면 시장 군수가 입안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광역도시계획에 지침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는 도지사나 국장도 입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얘기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 결정권자는 시장 군수에게 결정한 내용을 송부해야 되고 이를 송부받은 시장 군수는 공고하고 일반에게 열람한다. 이거 틀렸죠? 예, 이거는 입안하잖아요. 자, 그러면 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결정권자는 결정을 했다면 뭐까지 하라고? 고시까지 하는 거예요. 고시하고 나서 입안한 자에게 보내주면 이자들은 일반에게 뭐만 해주면 돼요? 열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형 나온 김에 결정고시권자가 중요하니까 시장 군수니까 원칙적으로는 누가?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인데 자 여기서 시장 군수가 결정해야 되는 것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뭐와 관련된 거지? 자기가 직접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건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장관이 하는 거 있죠? 자 국장이 하는 거 국장은 개발 제한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 회장이 하는 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 정도 꼭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도 입안할 수 있다. 입안할 수 있는 건 아니지. 누구만 행정계획은 누구만 입안한다고? 행정 주체만 입안하는 거예요. 요거는 입안을 뭐 할 수 있다고? 제한할 수 있다고. 여기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 자, 주민은 누구는요? 주민. 여기 이해관계인 포함될까요? 제외될까요? 아유 무조건 내가 포함이야.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들이 있죠? 요자들에게 일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뭐 할 수 있다고?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은 절대 행정계획을 입안할 수가 없어요. 제한할 수 있는 건 뭐라고? 기지. 다섯 가지 중 기반시설과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거 제한할 수 있다.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기초조사 내용에는 환경성 검토 포함되어야 하나
적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틀렸네. 얘는 개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기초조사 내용에는 별개로 환경성 검토하고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 있죠? 이거 다 원칙적으로는 포함되어야 한다. 국방상 국가안보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생략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자, 뭐를 생략할 수 있냐면 공고 열람을 통한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어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듣는 거 생략할 수 있고요. 협의, 심의 생략할 수 있어요. 기초조사는 생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기초조사는 생략하면 안 돼.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둘 건 뭐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비구속적 계획은 절차상의 생략 규정이 있다 없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개발정비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있죠? 얘네들은 절차상 생략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보세요. 더 한 거 시험 문제는 이게 잘 나와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거 있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다 생략할 수 있어요. 경미한 사항은 그냥 이반 변경 결정 고시만 해주면 돼요. 기초조사, 주민 의견 듣기, 의회 의견 듣기, 협의 심의 다 생략할 수 있어요. 경미한 것. 이해하셨어요? 근데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건 의견 청취하고 협의 심의가 생략될 수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3번 가보죠. 옳은 거. 도시군 계획의 하나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보세요. 도시군 계획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계획이에요. 따라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무슨 법률에 의해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행정계획을 수립하면 다른 법률들은 다 이 도시군 계획에 모두에게 부합되게 해야 돼요. 즉 도시군 계획이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 계획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나눠봐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합니다. 무슨 계획을 수립해요? 부문별 계획. 어떤 특정 분야에 관련된 계획이 하나 수립됐어요. 그러면 얘는 종합계획인 무엇에?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되고요. 만약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을 지정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모두에게 부합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온 건 도시군 관리계획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2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구속력이 있죠. 따라서 자, 명문 규정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건 없잖아. 판례 구속적 계획 처분성을 갖고 있는 행정계획은 쟁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지 법규정에는 있다 없다?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다 누가 정해준다고? 국장이 정한다. 맞죠? 4번 질문 중요합니다.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건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거지 도지사가 결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일반에게 열람만 하면 된다 그랬죠? 열람 기간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무제한입니다. 넘겨보시면 4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근데 부합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판례예요, 판례.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주민은 용도 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반을 제안할 수 있다. 아니죠? 네, 주민 나오면 이반 제안, 그러면 뭐 나와야 돼? 기지. 틀렸죠?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 중 계획도는 축척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의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맞아요. 시가와 조정 구역은 용도 구역 중에 하나죠.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한다고? 시, 도지사. 우리 아까 배웠잖아. 여기 장관님이 해야 되는 건 뭐고? 개발 제한 구역, 입지 규제, 제소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은 원칙 누구예요? 시, 도지사. 근데 국가 계획과 연계된 거면 장관. 그거 알아두시면 되지. 그러니까 4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 나와요? 예. 누가 정한다고? 국장. 지겹죠, 이제 이런 거? 예. 좀 지겨울 때 됐는데. 나올 때마다 그거 밑에다 써놔. 아, 웃겨 죽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기초조사하고 공고 열람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얘는 의회의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근데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기. 용기는 반드시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됩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에 관련된 거하고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련된 거는 지방의 의견 들어야죠.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은 2번이에요. 2번. 녹지 지역이 용도 지역이잖아요. 주거 지역도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의 변경.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련된 거,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거, 요거는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6번. 아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저렇게 구태한 거 안 나와요. 6번 가보면 도시군 관리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주민은 나왔어. 여기서 그냥 도시군 관리계에서 주민 나왔다 그러면 기지 제한할 수 있다. 1번 맞았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함께 이반될 수도 있다. 원래는 자 지침받아서 나중에 이반하는 게 원칙이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이반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이반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죠? 이럴 때는 협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그럼 관계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해야죠? 며칠 내 의견 제시해줘야 될까? 며칠 내 의견 제시해줘야 돼? 30일. 자, 도시군 관리계획도 일반 계획이니까 몇 년마다? 5년마다. 시장군수가 타당성 검토해야죠? 자, 5번도 틀렸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긴다고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이거 개정된 건데 개정되기 이전에 나왔던 문제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두 개입니다. 2번도 답이고 5번도 답이에요. 7번 최근에 나온 거 한번 풀고 잠깐 쉬죠. 1번 주민 나왔네요. 제한할 수 있다. 그럼 뭐 나와야 된다고? 기지. 개발제한구역 아니죠? 그러면 제한할 수 있다. 오예요 X예요? X. 답은 1번. 땡큐. 이반권자가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이반하려면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죠.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뭐라고? 용기.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반을 제한받으면 며칠 안에 반영 여부 알려줘야죠. 자, 45일. 근데 부득이하다면 며칠?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거죠? 45일 1회 안에서 30일 연장 가능. 나온 김에 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반영 여부 알려줬잖아. 근데 이반하기로 했어.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제안자와 뭐해서? 협의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아유, 왜 이렇게 잘하지? 아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잘 맞췄지? 그동안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고마워요. 땡큐. 자, 그러면 3번. 제한일로부터 45일 안에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 줘야죠. 예, 그리고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입안하는 거예요? 국장. 아이고, 못하는 게 없네. 아니, 그냥 안 쉬고 계속하고 싶네. 예. 아유, 그냥 쉬는 시간이 아깝네요. 8번부터는 잠깐 쉴게요.